이렇게 효과에 느려지는 거 보이시죠? 생각보다 엄청 많이 느려져. 큐브로. 자, 일단 이번 판은 상대는 에코인데 에코 상대로 라인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요즘 이런 에코 같은 1티어챔 상대로는 막 상성이 엄청 좋진 않은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성이긴 해서 한번 천천히 진행해볼게요. 엑사이 갱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씩 이렇게 긁어줄게요. 이거는 들어와도 이렇게 침착하게 싸우면은 딜교 반반은 가져갈 수 있어요. 지금 위지력도 제가 좀 더 좋아서. 근데 이런 무조건 칼브 먹고 렉사이 오거든요. 윗무빙 쳐줄게요. 밑에서 올라오니까 쿠션도 미리 먹고. 죽나? 미니언 두 대? 땅땅! 그렇지. 이건 잡을만 했죠. 좀 위험하긴 했는데 저 친구 부패 먹고 있어가지고 피차는 것 때문에. 그래도 미니언이 두 대 때려줘가지고 깔끔하게 잡았네요. 이러면은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좀 많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. 더블 한 번씩 긁어주고 미는 라인인데 이거 밀고 발기싸움 붙어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같이 푸시는 해줄게요. 적당히. 그렇다고 선 안 넘는 정도로만. 갈만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렉사이 일단 렉사이 확실하게 잡아주고. 그렇지. 에어버 맞췄고 에코 노플이거든요. 바위에 있는 거 실화야? 아, 바이기 왜 있어? 아, 이거 이속만 아니어서 잡는데, 이거 이 이속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? 저거 생각 좀 할걸. 리콜 타죠. 아, 좀 감정적인 거 인정합니다. 조금 감정적이긴 했어. 뭔가 좀 에코 보면 살짝 못 참겠어요. 사실 랩차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, 결과적으로 좀 방금 상황 자체는 엄청 이득은 아니네요. 마이였던 에코가 2킬을 먹어가지고. 저도 이킬 먹긴 했지만 뭐 그래도 지금 초반이 약해진 요네가 그래도 확실히 성장 기대치가 있는 챔인 만큼 초반에 킬을 좀 먹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네요. 여기까지 Q 이 스택 보고 와디 피 한 5 정도 남았겠다. 방금 피 따는 거 보니까 한 5에서 3? 3에서 5 정도? 그래도 라인 이득 엄청 많이 받네요. 여기서 레벨 차이 좀 많이 벌렸다. 저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6레벨 찍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4레벨이거든요 꽤 의미 있는 딜 교환이긴 했네요. 그래도 요 너이스 바텀에서도 이득 크게 받네. 잘했다. 6레벨 찍히거든요. 요렇게 킬가 보시면 됩니다. 경험치 제가 곧 6레벨이라고 아까 여기서도 언급을 했었잖아요. 미니언 스치면서 자연스럽게 6레벨 찍히는 그림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6레벨 찍고 마무리해서 리콜 턴 잡고 대포 라인이니까 에코 아직 집 멀었고 렉사이 근처에 있긴 한데 렉사이 혼자선 저 못 잡아서 밀고 집 가도록 할게요. 템이 요 정도로 잘 나왔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지도록 할게요. 치명타 망토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에 가는 거 오히려 적에 더 딜로스 나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선호하고 저는 이렇게 가지도록 할게요. 아, 이 코어는 지금 폭가의 빌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. 폭가의 빌드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딜로스 없이 이거 철갑통 가고 폭가에 가주시면 돼요. 아, 이러면은 근데 이거 미드 상황 좀 많이 업혔는데요. 방금 잡은 게 되게 크다 생각보다. 오케이, 여기까지 에코 2 타지기 직전에 돌아가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즐겨할 수 있어요. 유지력 같은 경우도 제 쪽이 훨씬 좋아서. 자, 여기까지만 이렇게 짧게 짧게 이득 보는 딜교만 해주죠. 렉사이 저기 이거 카이사 아직 5레벨이라 제가 일단 볼만하거든요. 카이사 쪽으로 볼 거면. 와, 그렇지.
그나마 이게 최선이었다. 어, 플래시 있었네. 에코 궁 위치 이식하고. 절대 안 맞지. 큐플 써서 레드 묻히고 따라가면은 힐가 볼만해 보이거든요. 잡아줘. 룰루가 있었네. 잡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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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? 그러면 일단 철갑궁 나왔고요. 철갑궁 탐부터는 확실히 좀 잘 버티죠. 좀 교전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. 그리고 여기서 단검 먼저 하나 챙겨가지고, 원래는 여기 이제 치명타 망토 두 개 가면서 치명타 100%를 맞춰주는데, 지금 같은 경우 철갑궁을 먼저 갔기 때문에 공속이 좀 따여요. 단검을 갔는데도 아직 1.5초밖에 안 되죠. 그래서 단검 하나 가놓고 여기 치명타 망토 두 개 가고, 여기에 BF 올린 다음에 폭발 가주시면 됩니다. 빌드업 자체는 어렵진 않죠. 중간중간에 뭐 하나씩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 최대한의 효율이 나와서. 호잇! 딜 엄청 세죠. 예전 요네 못지않지 템 빨리 나오니까. 템이 안 나왔을 때 약한 거지, 템만 나오면 요네도 세. 아니 그럼 우디르도 세다고요? 너무하시네. 잠깐만, 철갑궁이라 버틸만한데? 에어본 뜨고 확실하게 잡아주고 궁 쓰고 까비. 저거까지 잡을 수 있었는데. 이러고 집가서 도란이랑 물약 팔고 망망 대회 가면 될 것 같은데. 템은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폭발 올려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폭발 올리고 그대로 무대까지 이어서 가주시면 되는 빌드입니다. 확실히 엄청 세요. 폭발 뜬 턴부터 단일 이런 물몸 챔프 상대로도 암살 되게 잘 되고, 딜 부족한 느낌 없어서. 그리고 짜잘하게 슬로우도 추노할 때 되게 도움 되는 것 같아요. 폭발 빌드가 요즘 유튜브에서 한 번씩 언급되길래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철갑궁 빌드는 이렇게 폭발을 섞을 것 같고, 그 크라켄 빌드는 피바 또는 무대를 섞어서 갈 것 같고. 잠깐만, 벽공강만 주지 말고. 치명타 20도 버린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나중에. 오 뭐야, 와 이걸 끌어? 와, 야 좀 하는데? 자 이제 폭발 나온 턴부터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충 폭발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. 이게 슬로우가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이렇게 폭발 느려지는 거 보이시죠? 생각보다 엄청 많이 느려져. 피읍으로? 아 너무 아깝다. 피읍으로 버틸만 했는데 조금 아쉽다. 그래도 확실히 파괴력이 있죠. 생각보다 폭발 자체가 뭐 추노할 때, 또 이제 한 교전에서도 사실 원딜드 카이팅할 때 폭발 묻히면서 슬로우 묻히면은 카이팅하기 되게 까다로워서. 이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싸우지? 그냥 나 탑 밀어도 되지 얘들아. 와 뭐야 큐딜. 이 속으로 따라간단 마인드? 그렇지, 에어본 맞췄네요. 와 근데 뒤 진짜 세다. 무대 뜨니까 아, 깜짝 놀랐다. 카이사 Q 한 대에 반피 나가는 거 보고. 네, 다음 템은 피바 말고 여기서 이제 방템 위주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.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상대 AD 많으면 중모라던가, 또는 뭐 이제 가엔, 뭐 마저템, 아니면은 가고일, 요런 아이템들이 가장 효율 잘 나와요.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뚫어주는 게 훨씬 더 살 확률이 높겠죠. 앞으로 한번 들어가서 좀 빨려 들어오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. 오히려 저런 걸 쭉 빼면은 제가 따라 잡혀가지고 그냥 죽거든요. 그래서 2로 한번 어그로를 빼, 그러고 끄집어 내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더 피각 보기가 쉽습니다.
뭐 대충 포카이온에 한번 써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오늘 진짜 한 줄기 희망 같은 느낌이긴 하다. 일단 GG.